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반년 넘게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참패까지 더해지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정권이 벼랑 끝에 섰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석을 모두 야당에게 내주는 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들이 기시다 정권 위기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단 겁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 선거에선 아예 후보조차 못 냈습니다. 그나마 후보를 낸 곳은 시마네현.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다케시마의 날까지 정한 곳으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압승한 자민당 텃밭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두 번이나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17.6%포인트 차이로 대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위기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3석을 모두 차지한 제1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롭게 선거를 치러 정권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전국でも 意思表示をしたいという方々はたくさんおられるわけです。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기시다 총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룬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정상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